안녕하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식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LH 뉴스의 아나운서 박서입니다. LH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제가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갈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올해 첫 LH 뉴스는 2022년 상반기 주요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볼까요? 고고! 첫 번째 소식은 주택 공급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LH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입주자 모집 12만 4천 호, 사전 청약 6만 호 등 역대 최대 물량인 총 18만 4천 세대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신규 입주자 모집 주택은 상반기 3만 3천 호를 공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 8만 7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 청약 공급 계획 6만 호 중 상반기에 8천 호를 공급한 LH는 하반기에 1만 8천 호를 공급하고 민간 사전 청약용 공공택지도 3만 4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지난 1월 말 최초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통합 공공 임대주택 청약 접수 결과 19대 1의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통합 공공 임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LH는 입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한 새로운 평면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21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3, 4인 가구 전용 면적을 60에서 84제곱미터 이하의 중형 평형으로 확대하는 등 가구별 거주 면적을 넓혔습니다. 또 부족한 수납 공간은 개선하고 개방감 있는 발코니를 적용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LH, 정말 감동이네요. 세계적으로 핵심 경영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 ESG 경영,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죠? LH는 2022년을 LH ESG 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온실가스 53만 톤 감축, 주택 388만 호 공급, 부패비리 발생 제로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정하고 ESG 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국민이 원하는 LH의 ESG 경영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LH는 이와 함께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LH ESG 실천 캠페인 개최 등 지역사회에 ESG를 확산하고 있으며 ESG 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 채권 5,300억 원을 발행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등 ESG 경영 전략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잦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이에 발맞춰 LH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안전 경영을 강화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LH는 건설공사 411개소 등 모든 사업과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EO 직속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재난안전 관련 예산 확충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과거 10여 년간의 재해 사례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 최초로 안전 도면을 구축하고 건설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안전 경영을 실천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장은 어떨까요? LH는 건설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안전 패트롤 제도를 운영하여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예방형 안전 관리를 실시하여 재해율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과 안전관리에 있어 공기업 최고 수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LH, 기대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민 인식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입주민 만 가구를 표본으로 거주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10명 중 8명은 공공임대주택에 만족했으며 10명 중 6명은 입주 후 행복감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70.5%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사회 안전망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H가 조성한 평택구덕 공공정원의 가치의 가치가 2022년 대한민국 조경 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평택구덕 공공정원은 LH가 처음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조성한 정원인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정원 리더를 양성하고 시민 정원사를 관리자로 채용하여 정원의 품질을 더욱 높였습니다. 더불어 LH는 작년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개최된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 분데스카르텐쇼 부가에 코리아 LH 가드를 출품해 작품을 영구 전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LH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식을 누구보다 알차게 전달해드리는 LH 뉴스 상반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 LH 소식 확인하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실 거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서희였습니다. 안녕!